많은 분들이 카르마 법칙을 쉽게 이해해요. 선하면 복 받고 악하면 벌 받는 거야. 그럼 뭐가 선이에요? 아, 뭐 모두를 행복하게 하면 선이야. 여기까지는 아세요. 모두를 괴롭히면 악이야. 그 오늘 당신이 지금 오늘 부모님한테 한 말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럼 몰라요. 그건 모르지. 몰라요. 복잡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저기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모르지. 어렵지. 다 어려워요. 아니, 딱 이론은 알아요. 실전에 들어가면 다 어려워요. 판단이 어려워요. 이 사람 처지는 이렇고 이 사람 입장은 이렇고 다 알아야 돼요. 지적 장애가 벌써 발생합니다. 정보가 부족해요. 자, 정보만 부족하냐? 선악 판단 기준을 몰라요, 여러분이 정확히. 이 경우는 뭐가 선인지, 이 경우는 뭐가 악인지. 육바라밀을 모르시면 선악 판단을 못합니다. 따라서 육바라밀을 모르고 열심히 활동하면 열심히 이 세상을 위해 뭔가 한 만큼 악업을 더 지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선악 판단을 못하는데 열심히 했다는 것만 얘기하시면 무섭죠. 뭘 열심히 했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날마다 땅콩을 사줬어요. 내가 땅콩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고백해. 사실 나 땅콩 알러지 있다. 아, 그랬군요.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계속 그 사람을 괴롭혔던 거죠. 죽을 때까지. 어떠세요?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가능해요. 왜? 상대방 사정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한 거지. 어려워요. 우주가 뭘 선이라고 할까? 뭘 악이라고 할까? 보편적으로 얘기하기는 편한데요. 개별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판단 못합니다. 그거 판단하는 연습이 양심 분석 제가 노트를 제시해서 성찰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끝없이 판단하는 중에 여러분 에고로 판단해봤자 도움 안 돼요. 아무리 멋있게 써보세요. 그거 부질없는 소리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잘 쓸걸요? 형광펜도 칠하고 막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스티커도 붙이고 할 수도 있죠. 다 부질없어요. 예 아니오만 있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소리라고 들으라고 쓰라고 하는 거지 그게 지금 뭐 남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소리 듣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찜찜한가 자명한가 이것만 듣는 거예요. 왜? 에고의 심리적 지적 장애가 막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참나는 육바라밀의 소리를 선명하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못 들어요. 지적 장애, 소지장과 심리적 장애, 번뇌장 때문에 못 들어요. 나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아집과 내 기준으로 선악을 따져보려고 하는 지적 장애 때문에 안 들려요. 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리는데 나한테는 안 들려요.